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유지되고 확진자도 이어지면서 2학기 대면 수업을 목표로 했던 각급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지지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일부는 외곽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 노조와 행정기관의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아쉽습니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천원 여객선이 도입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확진자도 이어지면서 2학기 대면 수업을 목표로 했던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2학기 개학을 해야 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전면 등교 방침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학기 개강을 한 달 앞둔 광주의 한 대학교.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교내에서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와 대학 생활을 함께 시작한 한 학생은 어느덧 2학년이 됐지만 기대했던 전체 대면 수업은 불투명합니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되니까 좀 아쉽긴 했는데 코로나가 심하긴 했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6월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했지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어지면서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하는 혼합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교양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수도권 대학들이 속속 온라인 개강의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연일 두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광주 주요 대학들도 2학기 개강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를 유지할 시 일부 시험을 비대면으로 보고 수강 인원이 20명을 넘겨 강의실 내 거리두기 확보가 힘든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호남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계획했지만 학년별로 등교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논의를 진행 중인 광주대도 개강 후 2주간은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광주 광산구 소재 대학생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난 한 달간 광주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이 20대에서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9월이면 개학을 맞이할 초중고등학교 역시 전면 등교 방침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남에서 39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기준으로 2,05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이 중 1,700여 명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광주 전남 지역 지지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광주 지지 모임인 공정사회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입당 의사를 전했습니다. 반면 송기석 전 의원은 입당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상태고요. 곳곳에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더 세찬 비가 이어졌습니다. 시간당 8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많은 곳은 완도와 보성 등에서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요. 전남 장흥에서도 180mm 안팎의 비가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도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호우특보 여전한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부당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놓고 지역 예술단체 노조와 행정기관의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말 불거진 광주 비엔날레 재단 내의 불료 파업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당 인사 논란 등 전 대표의 갑질 의혹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노조 측은 노동청 조사 결과 전 대표의 부당한 업무 배제와 사적인 업무 지시 등이 확인됐다면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울고든 행정조직 지구로 되기를 바랍니다. 전남도 산하 도립국악단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서약서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단원들에게는 부당한 인사와 일방적인 외부 활동 금지 등 인권 유린 행태를 반복했는데도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 단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원상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엔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재단 특성상 직접적인 감사 권한이 없다며 자체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는데 노조 측은 운영과 인사 책임이 명확한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맞서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의 본고장을 내세우고 있는 광주와 전남. 파행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함께 지도 감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 주말 진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학생 가운데 한 명은 학교폭력과 관련됐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중학생 A양이 집에 남긴 메모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욕설을 하고 자신에게 따돌림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A양은 4월 초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같은 학년 6명 가운데 5명은 학폭위, 즉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학폭위가 열린 닷새 뒤 A양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학생들이 교내에 만나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6명이 A양을 신고했습니다. A양이 자신들을 협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었겠죠. 6명이 둘러싸여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가 제 친구들한테 고통을 좀 느끼면 좋겠어. 생기부에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분리조치하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죠. 뭐 화해, 조정 뭐 이런 거 엄청나겠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꼬이고 꼬이니까 이제. 결국 1차 학폭위 가해자는 6명, 2차 학폭위 가해자는 A양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폭위 결과도 서면 사과와 봉사활동 등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의 허술한 대처로 학폭위 결과만 놓고 보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꼴이 돼버렸습니다. 학교 측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고 교육청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추가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과 관련한 광주시 교육청의 특별 장학 실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이 교육 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심화시킬 거라며 이번 특별 장학을 통해 정상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책임자 징계 등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우리나라 연안 고수온 현상에 이어지면서 양식 어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함평만과 등량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어제 함평 연안 수온은 30.4도로 그제보다 0.3도 상승했으며 전남 대부분 해역 표층 수온이 27도를 넘어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조피복락과 강도다리 등 특히 고수온에 취약한 어류를 기르는 양식장에서는 어류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병원 진단과 평소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가든마켓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주 모집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건립 중인 가든마켓입니다. 국비를 포함해 240억 원이 투입된 곳으로 정원수와 정원 자재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순천시는 이 가든마켓을 직영이나 위탁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겠다며 시의회에 출자금 10억 원을 요청했고 의회는 지난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든마켓 주식회사의 초기 운영자금은 총 20억 원. 순천시는 나머지 1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민간주주 모집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민간주주는 농업인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가 가능하며 주주 모집 계획이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거쳐서 10월 초에 법인 설립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부지 변경 등 여러 난항을 겪어왔던 가든마켓 건립 사업은 올해 5월 출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면서 다시 한번 지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두 달 만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내 당초 목표했던 10월 출범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꽃집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정원과 관련된 물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가든마켓이 운영될 경우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관내 꽃집에서 취급하는 식물과 자재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은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이 같은 방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회사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 상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보듯 뻔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처하니까 꽃집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순천 지역 300여 개 꽃집으로 구성된 화훼문화발전협의회는 지난 주말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시와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참여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주민들.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많게는 편도로 7천 원을 내야 육지를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전남에서는 가까운 구간은 천 원만 내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 반가량 걸리는 신안 장산도. 요금은 일반인 기준 7,600원입니다. 섬 주민들은 정부 지원 50% 할인으로 3,800원을 내왔지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많았기 때문에 날마다 댕길 사람도 있고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 이달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남에서 시행된 여객선 천원 요금제.
목포와 신안, 완도 등 7개 시군에서 전체 75%를 차지하는 8,340원 미만 생활구간의 요금을 1,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122개 섬주민 4만 7천여 명이 바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시골 촌에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1,000원 내렸으니까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요. 8,340원 이상의 거문도, 홍도 등 나머지 380여 개 구간도 내년부터 점차 1,000원 요금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육지에 비해서 섬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이동권과 문화추구권이라는 권리 확보 차원에서 전산 발권 시스템 정비가 끝나면서 섬 주민으로 등록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1,000원 요금제. 전라남도는 섬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관광객과 일반인에게도 50% 할인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댐과 또 용담댐 하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함께 한정혜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의 수해 원인 조사 용역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홍수 피해 금액의 국가적인 보상과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 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이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떫은감, 냉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고 보조율을 5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부산시 등 원전이 있는 광역기초단체장 9명이 공동으로 원전 소재 1개 시군마다 1개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내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주 세입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원전 지역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의 일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가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급했다는 건데요. 부당 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마동의 한 실내 게이트볼장입니다. 이 구장에는 광양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형태로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A씨가 일해왔습니다. A씨의 주요 업무는 회원들에게 타법을 가르쳐주고 구장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게이트홀 협회 회원들은 A씨에게 타법 지도를 받은 적이 없고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모습 역시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그분이 여기 노인 일자리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전혀 몰랐어요. 협회 내 한 관계자는 A씨가 일자리 사업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도 하지 않고 인건비만 챙긴 유령 근로자라고 주장합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매달 27만 원씩 30개월여 동안 부당하게 인건비를 챙겨왔다는 겁니다. 19년 1월 1일부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부정수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정수급을 하기시리 X라는 사람은 사인을 해줬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발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A씨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음해일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비대면 형태로 성실하게 업무를 계속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문을 못 열고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가서 뭐 그 일지에도 보면은 주변 청소, 주변 정리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광양시는 지난달 A씨를 공공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서 긴급히 제외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은 저희들이 그 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환수 조치하고 다음에는 또 1년 동안 사업 중단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미납 시에는 최장 5년간 그분이 논의 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정내 소외계층 노인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만 100억여 원. 일부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반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김광아 부회장을 체육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이상동 회장을 대신해 김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가며 이 회장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희망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0곳으로 선정되면 급여와 함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 등이 지원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가 8월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로 고 박재영 씨를 선정했습니다. 목포에 살며 결혼을 앞두고 있던 박 씨는 1980년 5월 21일 광주로 와 계엄군에게 맞아 숨어있던 예비 처남을 목포로 피신시키던 중 나주 남평다리 부근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영광군 향화도와 송해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지난해 말 운항이 중단됐던 영광 향화도와 송해도 항로에 신진해운의 신한아일랜드호가 지난달 31일 취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아일랜드호는 248톤급 차도선으로 여객 145명, 승용차 22대를 동시 수송할 수 있으며 편도 1시간 30분 거리를 하루 두 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어제 밤부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상태고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더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곳은 시간당 8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완도와 보성에서는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요. 장흥에서도 18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도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리더라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 발효 중인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 내륙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열대야는 주춤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현재 기온 23~2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32도, 진도의 낮 기온도 32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1~2도 가량 더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날이 더 덥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4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 사랑받는 데는